아이고, 결국은 캐너스에서 수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사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제법 심각하게 통화를 좀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딜을 딱 걸어오더라고요. 요 캐너스 얘들이 일을 하는 게 영 시원찮네. 뭔 핸드 하나 가는데 시간을 2주나 잡고 그래요. 2주나. 어제 오전에 내가 회사 여기 캐너스 왔다 갔는데 어제 말로는 지난주 목요일날 오다를 해놨기 때문에 어제 말로는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에 오다를 했대요. 그래갖고 물건이 빠르면은 오늘 오후나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전쯤에 도착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러면 늦어도 수요일 오후에 받아가지고 목금토 잘하면은 일요일날 오전이나 아니면은 월요일날 오전에 차를 출고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건이 on the way 오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되니까 말이 또 바뀌었어요. 얘들이 아우 왼쪽 깜빡이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깜빡이 지금 신호가 지금 뭐 불규칙하죠. 그래,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답답하니까 요 캐너스에다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정확한 너그 추정 마무리 시간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얘들이 능력하게 잡았겠죠. 앞으로 2주 후 정도 돼야 차가 출고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회사에서. 여기 캐너스에서 회사에다가. 그리고 총 견적이 11,000달러 나왔네. 11,800달러 나왔더라고요. 11,800달러. 아무리 보험 처리지만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얘들도 그냥 막 보험 처리 같으면은 막 왕창 올리 뿌리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라. 아무튼 뭐 보험이든 뭐든 그거야 뭐 저야 어차피 제 그 자부담금 디덕터블 그것만 이렇게 페이하면 되지만은도 11,000달러에서 앞에 요 그 뭐 보닛도 왼쪽 요 부분만 갈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회사 그 정비 반장이 쭉 생각을 해갖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네가 선택해라 그러더라고. 뭘 내가 선택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캐나다 로드 여기, 그러니까 BC에서 화물을 싣고 온타리오, 그러니까 회사까지 오는 로드를 하나 잡아주겠대요. 로드를 우리 그 뭐 디스패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로드를 캐나다 로드를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 저 스케일이나 인스펙션 스테이션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헤드라이트도 없고 한쪽 깜빡이도 안 들어오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데이라이트 온리 퍼밋, 그러니까 낮 시간에만 운행 가능한 그런 퍼밋을 한 개 받아주겠대요 저한테요. 그런 퍼밋이 뭐 있는지, 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나는 생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통과하는 스케일이 여기서 BC 저기 호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저쪽에 골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알버타 스케일이 하나 있고, 사스카츄안 스케일, 마니토바 스케일, 온타리오 스케일. 온타리오 스케일 두 개, 총 스케일을 총 7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오늘 중으로 그 7개 스케일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만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가 지금 공장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운행을 해도 되나
운행이 가능하다는 그 허가를 한 게 지금 뭐야 회사에서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타임 낮에만 운행이 가능한 그런 허가죠. 야간에는 저는 이제 운행 못합니다. 헤드라이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 얻어줄 테니까 회사까지 올래. 회사에 오면은 한 이틀 만에 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서는 2주 걸린다는데 네가 무슨 용변은 제주로 이틀 만에 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자 어제 여기서 견적을 싹 다 뽑아가지고 회사로 우리 회사에다가 팩스로 싹 다 넣어줬습니다. 우리 회사 그 정비창에다가요. 그러니까 회사 애들이 아 이제 부품이 뭐가 이게 그러니까 뭐 겉에 보이는 것만 부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이제 헤드라이트 그 일단 잡고 있는 그런 뭐 받침대도 다 교환을 해야 되고 앞범퍼도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그 캐너스 그 그러니까 파트 넘버도 싹 다 이제 다 알아낸 거죠. 네가 그래갖고 출발한다 그러면은 내일 당장 자기들이 오다를 해놓겠대요. 그러니까 온타리오 저쪽은 뉴욕 쪽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 쪽하고 가까우니까 그 부품 조달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겁니다. 여기 DC에서는 제일 가까운 미국의 대도시가 저기 뭐 시애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미국 전체 이렇게 뭐 부품을 수송을 해보니까 내가 필요한 파트가 제일 가까운 거리가 미국 시카고랍니다. 시카고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한 5일이 걸린다 했다네요. 그래서 여기 요 캐너스 애들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오다를 물건을 갖다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부터 작업 들어가더라도 뭐 다음 주 목요일에서 다음 주 금요일이나 돼야 이제 차가 출고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우리 회사 정비창에서 내가 필요한 파트를 다 알아놨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사인만 주면은 내일 오전에 필요한 파트를 전부 다 오다를 다 해놓겠다 이겁니다. 오다를 해가지고 이쪽 그러니까 내 요 보니터 뭐 도색까지도 싹 맞춰 놓겠다 이겁니다. 이제 뭐 우리 회사 정비창이니까 요 페인트 코드 넘버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차 색깔은 또 뭐 자기들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도색까지 싹 다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탈착만 해주고 그러니까 파손된 거 제거하고 새 부품을 싹 이렇게 갖다 꽂기만 하면 되겠끔. 아침에 뭐 회사 정비반장 말로는 뭐 넉넉하게 하루 마음에 느끼고 만약에 뭐 일이 수월찮게 만약에 다른 이슈가 생기면은 이틀 넉넉하게 이틀만 잡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또 하는 말이 야 어차피 보험 처리이기 때문에 뭐 니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도 그 애들이 니한테 제시한 그 가격보다 더 싸게 해가지고 보니터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쟤들이 뭐 저거 하는 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쪽만 그러니까 요 왼쪽 오른쪽 요 한쪽만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는 메탈 타다 보면 크랙이 나간다네요. 저 접합 부위에. 그러니까 위에 상부면 있고 양쪽 옆에 그러니까 옆에 그 측면 부위 있지 않습니까? 측면 부위하고 상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뭐 볼트가 들어가고 볼트가 체결이 되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바깥에서 체결을 잘못 해버리면은 메탈 타다 보면은 그 부위에서 크랙이 다 간답니다. 뭐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지 정비반장이 하는 말로는 니 같은 이런 케이스를 지가 많이 봐서 아는데 한쪽만 갈면은 분명히 크랙 간다. 걔가 하는 말이 뭐 believe me 이라더라고. 그냥 뭐 내 말 들어라. 니 거기서 한쪽만 딱 교체해 놓고 나면 분명히 메탈 위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 라더라고. 그래갖고 내야 어차피 뭐 보험 처리 받을 거니까 돈하고는 상관없고 니가 그렇다 하면은 뭐 알았다 그러면 뭐 보니터 전체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보험 청구해 줄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갖고 오케이 사인은 내줬습니다. 제가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케이 하고 이제 그 디스패치한테 연락해가지고
내일부터 언제든지 출발 가능하다 이랬더만은 디스패치가 또 오다를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부터 여기 아버츠포드하고 칠리와기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군데서 상차를 하고 넘어온 나그라네요. 미국 스케일은 솔직히 좀 무리거든요. 요 상태로 통과하기는. 미국은 각 주마다 워낙 흙도 까다롭고 워낙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회사가 또 캐나다 회사지 않습니까? 캐나다 회사다 보니까 캐나다 스케일에서 캐나다 차들한테는 그런대로 조금 이렇게 약간의 익스큐스,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 봐준다. 야들 일단 뭐 야들이 뭐 눈 감아주고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봐주고 그런 건 없는데 아주 스트릭트하게 아주 엄격하게 막 그렇게 적용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스케일 마스터한테 달린 건데 스케일 마스터가 어떤 마스터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뭐 지금 차 출고해가지고 다시 나는 뭐 일을 나갈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그것만 확실히 해라. 내가 여기서 온타리오까지 넘어가는데 총 스케일이 7개에서 한 8개 정도 넘어가야 된다. 그 스케일마다 전화 다 해가지고 일단 품위만 다 받아놔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았다가 뭐 그것만 확실히 해줄 테니까 회사로 가지고 올래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랬습니다. 모르겠네요. 우리 회사 그 증기창이 그 캐너스하고 피타빌타 그 대리점, 그러니까 캐너스하고 피타빌타 전문 증기센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는 100% 오너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외부차도 가끔씩 오고 와가지고 수리도 하고 가고 아무튼 그렇게 다 하거든. 우리 회사 그 증기창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우리 회사 전기창 제애들이 이게 막말로 같게 돈 되는 수리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부품만 싹싹 이렇게 갈아갖고 일단 교체하면 되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일단 부품비에서 난가 먹는가는 모르겠지만도 어지 뭐 제애들이 견적서 뽑아놓은 거 보니까 인건비만 총 30시간을 해가지고 인건비만 4,800달러인가 그건 5,000달러를 갖다 청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돈이 되는 그런 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전기창에서 내 차를 갖다가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수리를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조금 내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야 저거 사정인 거고 뭐 저야 우리 요 돌쇠 이놈만 깔끔하게 원상복귀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버리면 제가 한 15일을 쉽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 휀다 하나 가는데 15일을 기다려갖고 15일을 차를 운행을 못한다. 뭐 회사 컴퍼니 드라이버들 같으면은 그냥 뭐 내가 일 안 하니까 페이를 안 받고 그냥 뭐 일단 쉬는 날 페이 안 받고 그냥 집에 쉰다 생각하면 되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페이도 없을 뿐더러 우리 돌쇠 이놈 할부는 또 꼬박꼬박 나가지 않습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스케일에 거기다 퍼밋을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뭐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지금 돌쇠 상태가 뭐 차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운이 좋게도 엔진 파트 쪽에는 전혀 이상 없고 차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살짝 이렇게 파손된 아무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상차를 하고 온타리오 쪽으로 캐나다 로드를 싣고 또 로키를 넘어서 아이스크림 싣고 왔던 길을 차근차근 뭐 대밟아서 다시 넘어갈 예정입니다. 뭐 회사 가면은 자기들 말로는 뭐 넉넉하게 이틀이면은 뭐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참 늦어도 너무 느리죠 애들. 진짜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정도 파손 부위 같으면은 넉넉하게 펜다 만약에
핸다 만약에 그 지점이 없는 것도 뭐 저쪽에 다른 데서 하나 받아가지고 핸다 받자마자 이렇게 뭐 도색 싹 해갖고 입혀가지고 오라면은 넉넉하게 이틀만 하면은 뚝딱 해치울 일입니다. 이틀만 하면 해치울 일을 갖다 보름이나 아무리 파트가 없다 치더라도 뭐 열로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부품 조달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칩시다. 부품을 조달받고도 5일, 6일, 일주일이나 더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트레일러의 모든 등은 잘 들어오고 있네요. 돌쇠 왼쪽 눈알이 문제라서 그렇지 뭐. 에어백 is inflated properly. 모든 시그널 정상 작동 잘 하고 있고요. 털었고 참 뭐 기가 막히게 박았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치고 들어왔으면은 요 부분을 탁 친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건데 다행히 여기를 딱 쳤어요. 엔진에는 전혀 노 프라블럼입니다. 좀 말 들어보니까 무쇠에 받친 차들이 자기 발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더라고요.
이거 돌쇠야 조금 꼴상스럽지만은 더 이래가지고 한 5일만 조금만 더 고생 좀 하자. 5일만 더 조금 참고 열심히 달리면은 아버지가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 줄 거마잉. 내일 모레 상차 해가지고 출발하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